여러분이 밥을 먹고 숨을 쉬고 하면 그 밥 먹은 영양소가 그냥 여러분을 걸어 다니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. 걔 이 먹은 영양소도 내 몸에 와서 시동이 걸려야 돼. 그래서 여러분이 먹으면 위장에서 잘 소화를 해서 영양소만 싹 빼서 피 속으로 넣어줘요. 그러면 숨을 쉬면 산소도 피 속으로 녹아 들어와. 그래서 피 속에 영양소랑 산소가 빙빙 돌아요, 여러분 몸을. 그러다가 필요로 하는 세포 속으로 들어가. 그러면 그 세포 속에는 자동차 엔진 같은 엔진이 있어요. 아주 조그만 엔진이지만 그 엔진 시동이 딱 걸리면 거기서 에너지를 만들어. 그 에너지를 여러분이 써서 생각하고 보고 듣고 끄떡거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자동차 엔진의 시동이 딱 걸리면 뒤로 뭐가 나와요? 에? 무슨 가스? 배기가스가 나오죠? 사람 몸에 엔진이 시동이 딱 걸리면 뭐가 나오냐면 활성산소가 나와. 자, 배기가스가 몸에 좋은 거예요, 나쁜 거예요? 그럼 활성산소가 좋겠어요, 나쁘겠어요? 그렇죠.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쓰게 만드는 우리 몸 엔진이 시동이 걸리면 우리 몸에 해를 주는 활성산소가 만들어져요. 저 활성산소가 무슨 일을 하냐면 아주 불안정한 산소이기 때문에 남의 세포가 갖고 있는 전자를 하나 뺏어와야 내가 안정이 돼. 하나를 뺏어와야 돼, 이렇게. 그래서 눈세포에서 뺏어오면 눈이 안 보여. 시력이 나빠지고 백내장이 오고, 귀세포에서 뺏어오면 귀가 잘 안 들리고, 뇌세포에서 뺏어오면 기억력이 떨어지고, 늙은 거랑 똑같은 증상이 생기더라. 그래서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면 여러분이 늙게 된다 이거야. 그래서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지는 상황을 안 해야 되고, 만약에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졌을 때는 없애줘야 돼요. 그래야 여러분이 덜 늙을 수가 있어. 우선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지는 걸 보면 첫 번째로 여러분이 많이 먹으면 그래요. 많이 먹는 사람 손 좀 들어봐요. 옛말에 있잖아요. 조금 먹으면 오래 산다. 그죠? 그게 뭐야? 조금 먹으면 활성산소가 덜 만들어지니까 여러분이 덜 늙게 된다 이거예요. 그러니까 많이 먹으면 안 되고. 두 번째로는 너무 심하게 운동을 해도 빨리 늘 거예요.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. 심하게 운동을 하신 분들. 마라톤을 많이 하면 빨리 늙어버려. 그래서 너무 심한 운동은 여러분이 좋지 않아요. 그러니까 좀 간단하고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 차라리 낫다 이거예요. 또 세 번째로는 담배를 피우면 여러분이 빨리 늙고, 스트레스를 받아도 빨리 늙고, 술을 많이 먹어도 빨리 늙고, 또 방사선을 쪼여도 자외선을 쪼여도 빨리 늙어요.